longing for someone to hold me. It could be anybody, but you chose me somehow. Now I'm crazy,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like crazy, knowing you're here by my side. 안녕하세요. 정읍에 있는 7식구 캠핑장에 왔습니다. 동반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제가 그 자리가 차박이 되는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차박이 안 돼서 팀장님한테 혹시 다른 자리 바꿔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저 혼자여서 쓰고 싶은 자리 쓰라고 하셔가지고 강의도 신났어요. 여기가 계곡물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자리를 한 2칸 정도 옆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이거 단을 내리고 차박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트렁크 단은 우선은 내려서 쓸 거예요. 이쪽 앉을 자리는 트렁크 단을 내려놓고 이쪽은 폴딩 박스로 절반 정도 누울 자리만 평탄화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폴딩 박스를 너무 작은 걸 산 것 같아요. 내가 잘 자리가 별로였어. 아무튼 평탄화를 해볼게요. 이건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대충 맞춰보려고 한번. 맞나? 분명 머리로 생각할 땐 될 것 같았는데. 아, 안 되네. 안 돼. 시원해, 바람. 완전 시원해, 바람. 대박. 강아, 시원하지? 보드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턱없이 부족해. 그치? 대충 맞는 것 같지? 잠깐만요. 강이 일로 와봐. 올라와. 괜찮지? 일선은 여기 창문 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으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데? 괜찮은걸?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여기 3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지금 뭐 하다 보니까 5시가 됐네.
아, 제가 카메라 샀다고 저번에 말했었나? 제가 카메라를 샀거든요. 저 백수 캠핑 영상부터. 그래서 좀 뭔가 좀 영상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안 되는데. 백수가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샀는데. 여기 쿨매트 올라가, 쿨매트. 여기 쿨매트 올라가. 제가 우중 차박을 할 줄 알고 그 이거 차에 타프를 연결해가지고 워닝처럼 만들려고 타프를 사왔었거든요. 나갈래? 일로 일로. 저 나가. 쿠팡에서 샀어요. 23,000원인가. 비 오는 날 쓰면 좀 막 젖고 찢어지고 할까봐 일부러 좀 싼 거 샀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 다음 주에도 안 올 것 같아. 제가 드디어 팩이랑 망치 같은 거 담을 가방을 드디어 샀어요. 아무 데나 놓고 다니다가. 어? 왜? 내려올 거야? 좀만 기다려. 아무 데나 놓고 다니다가 가방을 샀습니다. 얘도 쿠팡에서 샀어요. 짜자잔. 이거는 뭐냐? 데이지 체인이고 차에 어닝 같이 파프 연결하려고 큐방까지 샀습니다. 왜 초점을 못 잡니? 네. 이거 샀어요. 미안해. 차 여기 양 사이드는 그냥 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팩 박는 것도 힘들어요. 오, 알았어 알았어. 좀만 더 자. 좀만 기다려봐. 거의 다 했어. 진짜. 제라 스토브를 샀습니다. 이게 좀 저는 사용하기가 무서워가지고 구이바다를 쓰고 있었거든요. 요새 짐을 너무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부탄가스? 왜 초점을 못 잡아? 왜 못 잡아? 부탄가스 어댑터도 샀습니다. 어제 집에서 연습하고 왔어요. 이쪽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펼 때 꽂아서 살짝 높이만 올려줄게요. 지금 강의 자리를 좀 옆으로 밀어가지고 풀 때를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푹 자고 있어서 이따가 마저 할게요. 언제 일어났어? 아, 귀여워. 이거 훨씬 이쁘다.
근데 이거 시킬 때 소스가 빨리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소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아니었나 봐. 그냥 얘네만 먹어야 될 것 같아. 터져있나? 어떡해, 기분 좋아. 대박 섞어. 와. 태창기름인가?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밤 되니까 하나도 안 더워요. 딱 비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아. 터져, 밤이 터져, 밤이. 이거는 처음 포장돼 있을 때 같이 오던 뽁뽁이거든요. 가방 더럽히기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싸서 다니고 있어요. 안 되네 뽁뽁이. 근데 이 뽁뽁이 찢어졌어. 아, 수사. 그 밤 되니까 불이 이렇게 쭈르륵 캠핑장 따라서 터지네요. 너무 이뻐. 일어나기 전에 안에 정리 먼저 하려고요. 장작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이프. 이거 선풍기도 위에 걸어볼게요.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어이, 아이 누가, 아이 누가. 만져주니까 다시 자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거를 어디에 달아야 좋을까? 어디다 달까? 어? 전 이렇게 할까? 아니, 기다려. 전기 파리채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오긴 없는데 파리들이 많아가지고 전기 오기차를 사야겠어. 자, 됐어요. 뭐야, 강이? 꽃 맛있게 먹었어, 강이지? 밀리얼 막을 커튼 가림막을 사왔습니다. 이게 빔 스크린, 빔 프로젝터 스크린인데 제 차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사왔어요. 좀 크긴 하구나. 와, 대박. 대박, 딱 맞아. 대박이야. 완전 딱 맞는 것 같아요. 대박이야. 대박. 강이 대박. 제가 원래 집에서도 맨날 누워서 TV만 보거든요. 그래서 빔을 맨날 챙겨 다녀요. 퇴사한 지 이제 세 달 차인데 진짜 집에만 있어요. 가도 강이 산책? 캠핑? 아니면 강이 자주 가는 애견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말고는 진짜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만 봐요. 고장났는지 안 돼요. 불이 안 붙어요. 딸깍딸깍 소리만. 뭐지? 여기 앉아 있어봐, 잠깐. 이거는 캠핑용 인덕션인데. 그 그리들이 인덕션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대박.
강이랑 산책 좀 하다 왔어요. 근데 카메라에 별이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별은 찍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벌레가 너무 많다. 어떡하지?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는 푹 자고 있어요. 꼬리 흔드는 거야? 고양이 보고? 고양이야, 아, 귀여워. 웬일이야? 고양이야? 오, 귀여워. 강이도 밥 먹을까? 이거 치고 좀만 줄까? 배부르지? 소화시키고 산책 가자. 소화시키고 산책 가자. 소화시키고. 귀여워 진짜로. 왼발 오메. 우와 우리 강아지. 아, 너무 똑똑하다. 왼발. 아, 귀여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귀여워다. 강아지 겁먹어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잘했어. 잘했어 우리 강아지. 제가 뭐 아침에 먹을 거를 안 싸와가지고 복숭아 하나 있거든요. 복숭아를 먹던지 아니면 매점에서 라면 같은 거 사서 먹던지 할게요.